안녕하십니까. 에듀파머입니다. 지금 김작물 밭을 보고 있는데, 오늘이 9월 3일인데,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씨를 뿌린 거예요. 직파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제 싹이 잘 자랄 때, 그렇게 일주일 되면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클 때, 방제를 안 했어요, 제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벌레들이 이렇게 잔치상을 벌이고 배추잎파리가 너덜너덜해졌죠. 아유,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되네, 이파리가. 이런 데 보면은 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추 심고 같이 살충제 방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겉에 이파리는 이렇게 션쳐넣어도 속에서 이제 나오는 새잎들은 그래도 멀쩡합니다. 이제 벌레들이 많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나 봐요. 아이고, 제때에 방제 한번 안 했더니 무 이파리 꼬리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방제를 좀잘 해줘야 얘네가 제대로 잘 커요. 그래서 요런데 싹이 새로 나온 것 가끔 보이잖아요. 저기도 있고.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완전히 얘네가 다막 갉아먹어서 죽어가지고 새로 씨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났어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뭐 복숭아 나무를 또 꽂아놓은 게 있어요. 요거는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9월 2일 날 씨를 한번 또 보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무 김작무는 8월 중순에 씨를 직파했는데 9월에 뿌린 씨는 어떤지 한번 또 보고 싶어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9월에 혹시 씨를 뿌려도 김장할 때뭐 아무런 무리 없이 얘네가 잘 큰다면 굳이 일찍 해가지고 이렇게 병충해로 고생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9월 2일 날, 씨 뿌린 건 어떻게 되는지, 요, 나뭇가지 꺾어 놓은 거, 꽂아 놓은 거는, 버리지 않고 계속 한번 두고, 보려고 합니다. 김작무, 이렇게 싹이 올라왔으면은, 살충제 방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잘 큽니다. 안 그러면은,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요. 에드팡입니다.